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움으로 나라를 일으킨 배움의 민족. 민족.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 수를 배워봅니다. 오늘은요, 유별아의 공식 경제 1타 강사지요. 경제 인기 너튜버 슈카스를 모시고 월간 슈카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번 찾아와주는 슈카스. 자, 우리 문자창에 이런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고 합니다. 슈카 너무 잘생겼다. 슈카 씨 혹시 개그맨이신가요? 아, 또 날카로우신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죠. 네. 네, 농담을 이렇게 날카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리고 슈카 씨가 개그맨이다.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약간 개그맨들 프로그램 이런 거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린 친구들이나 네. 모르는 사람들이 개그맨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아, 그 민상 씨 프로그램에 나올 때마다 아하. 이제 이런 칭찬을 듣는 걸 보니까 아. 우리 민상 씨 이제 왕관을 내려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아,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슈카 씨는 저도 여러 프로그램 하고 있지만 하는 거 보면 전혀 웃기지 않아요. 개그는 멀었어. 아하, 저 그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네. 민상 씨가 티카타카 엄청 잘해주세요. 사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공이 가면 쳐야 이게 또 이제 되게 재밌는데 그렇지. 우리 민상 씨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우리 저 슈카 씨 너무 감사한 게 얼마 전에 내가 아, 뭐 고민거리가 있어서 좀 물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바로 돈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역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예, 여러분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그죠? 그 돈 관련 아니 딴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됐듬 아, 돈 없어. 예, 머니 머니 해도 머니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물어보고 싶은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슈카 씨 네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아, 있었죠. 난리 났더만. 난리 났죠. 1000달러가 넘어가요. 막 올라갔습니다. 이건 뭐 1000달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1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계산이 안 돼. 얼마예요 그러면 한 주당? 한 주당 그건 100만 원 훌쩍 넘었죠. 130 몇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와 너무 비싸죠. 생명 분할한다고도 발표했어요. 분할한다고요? 네네. 와. 너무 비싸니까 한 주가 와. 130만 원짜리 주식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10만 원대로 낮춰주겠다고 분할해서 예,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엔비디아 이거 계속 상승세 이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요즘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 워낙 많기 때문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중에 2등이 엔비디아입니다. 1등은 뭐예요? 1등 뭐겠습니까? 테슬라 아니면 애플? 테슬라입니다. 아. 요즘 애플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요? 애플이 많이 떨어졌고 엔비디아 2등이 엔비디아인데 거의 뭐 조 단위로 들고 있어요. 아니 나 깜짝 놀래. 지금도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네네. 살짝 검색했더니 네. 오늘만도 2점 몇 프로 올랐던데 뭐 계속 가고 있어. 오늘도 위로가 있어. 어떻게 이래? 뭐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와, 일단 진짜 기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한국인이 그 10조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에 도움이 좀 되나요? 그럼요.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네. 예, 지금 요즘에 뭐 한바꽃이에요. 예, 그냥 얼굴에 웃음꽃이 붉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저만 없어서 저만 좀 씁쓸하게 있습니다. 왜 엔비디아를 안 갔어요? 왜? 이거 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딱히 주식 전문가도 아니야. 제가 욕심이 없어서 그랬나 봐요. 저는 전문가 같았으면 저는 이미 진 인적에 사서 벌써 몇 배를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니까. 아, 아는 형이 사라 그랬을 때 살 걸. 이거 봐. 아. 이게 뭘 전문가가 아는 형 얘기를 해. 자,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난 또 이거야. 이게 엔비디아가 이거 네. 나는 이제 게임 관심 있으니까 그래픽 카드 만들고 이런 쪽이라서 지금 날린 거잖아. AI 맞아요. 기술하고 접목돼 있고. 예. 그건 알겠어. 네.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뛰는데 경쟁사인 라데온 만드는 AMD는 왜 그렇게 안 올라요? 완전히 차이가 있죠. 뭐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네.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픽 회사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못 사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게임 그래픽 회사가 뭐 그렇게 비싸? 그래.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사는데 요즘에 엔비디아는 게임 그래픽 회사가 아니죠. 요즘에는 AI에 올라타서 그 그래픽이라는 게 잘 보면은 엄청나게 네. 연산을 많이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채굴할 때 쓰고 그런 거 그렇죠. 막 채굴할 때 쓰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즘 AI는 말 그대로 노가다잖아요. 네. 노가다를 해서 답을 찾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그 연산을 많이 하니까 전부 다 엔비디아 제품만 쓰게 되는 거죠. 라디오는 AMD 쪽은 안 돼요? AMD는 그쪽으로 아직 숟가락을 못 올렸어요. 비교가 안 되기 안 때문에 수준이에요? 이쪽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점유율이 90%가 현재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 경쟁사가 없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아무리 비싸도 이걸 사야 되는 상황이고 요즘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미쳤습니다. 한 70%가 넘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어치를 팔면 700원이 남는 와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그리고 대도광구를 팔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장난 아니구나. 부러워요. 다 좋습니다. 살 걸. 자 늦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슈카 씨에게 우리가 어떤 경제 이슈를 배워볼지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가는 왜입니다. 잘 걸렸다. 그래, 이것 좀 물어봅시다. 오늘 난리입니다. 자, 물가 미쳤어요. 예. 예. 근데 진짜 이게 요즘에 안 오른 걸 찾는 게 쉬울 정도로 거의 안 오른 거. 예. 오, 민상 씨 출연료 아 올랐구나. 아, 안 무슨 소리에 내 출연료 아, 죄송합니다. 동결입니다 현재. 아, 예.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무슨 소리예요? 아, 아닙니까? 같이 까 한번 하나씩 까? 어, 서로 서로? 예, 이거 거의 안 올랐고 내가 알기로 참외가 좀 그래도 풍작이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뭐 이 정도만 들은 것 같고. 아, 뭐 풍작보다는 흉작이었다라는 과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많이 그래도 많이 완화는 됐는데 아. 한때 올라갈 때 저는 가장 네. 많이 오른 것 같은 게 제가 여름 되면 또 냉면 매니아거든요. 네. 평양냉면 오, 찾아서 좋아하죠. 가서 먹는 그런 걸 좋아하는데 고기 딱히 들어갈게요. 비싼 다 1,000원 또는 2,000원씩 올랐어요. 그냥 기본값이라서 어, 기본값이 13,000원 하던 게 14,000원 뭐 12,000원 하던 거는 13,000원 밀가루 등 이런 것들 때문에 어, 메밀 들어가고 하잖아요. 아. 와, 근데 14,000원을 보고 와, 한 그릇에? 그쵸. 제가 예전 여의도 있을 때 분명히 한 9,000원에서 11,000원 사셨던 것 같은데 되게 옛날이잖아요. 그래도 너무 오래됐어요. 예. 저거 와 했습니다. 와. 많이 올랐네. 한 그릇에 예. 14,000원이면 둘이 먹으면 돈 30,000원이네 그냥. 그렇죠. 게다가 우리 또 양만이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어휴. 거기다가 가끔 부침개 이런 거 시키면 그러니까 왕만두라도 하나 시켜야지. 30,000원 그냥 후쩍 먹어가네. 후쩍 넘어갑니다. 야, 장난 아니다. 그리고 한 통계를 보니까 2021년 이후에 물가가 무려 12.8%나 급등을 했다. 이게 평균치니까 더 많이 오른 품목들이 있다는 얘기고 우리 물가 얘기할 때 옛날에 우리도 네. 저기 경제 학습에서 배웠을 때 6% 오르면 그 옛날에 무슨 경제 뭐 난리일 때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나라는 보통 네. 3% 이상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제 네. 고물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뭐 3% 이상은 기본으로 찍고 있죠. 요즘 기본 계속 내려 계속 내려오고 있지만 네.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보면은 체감적으로는 네. 20% 이상 거의 오른 느낌이 막 들죠. 물론 공식적으로는 어.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 거예요. 물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네. 상승률이 내려가고 있다. 아, 오르는 율이 어, 가파르게 오르는 게 조금 어, 각도가 조금 각도가 꺾였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근데 이제 체감은 전혀 아직 되지 않고 있고. 아, 치킨 한 마리에 곧 3만 원이 넘을 거란 얘기도 나온다. 이거 큰일 난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이거 우리나라 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우리나라만 네. 이런 거냐? 아니야. 전 세계가 다 어려워. 이러느냐?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전 세계가 다 물론 이렇게 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사실 물가 방어를 네. 의외로 잘한 편이긴 해요.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그래요? 이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많이 막은 거긴 합니다. 아, 다만 예? 차이가 있다면 네. 우리는 소위 말해 생활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먹거리 어. 뭐 이런 쪽에 공급 충격이 오면서 네.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엄청. 쪽에서 많이 올랐어요. 오. 근데 전체적인 그 헤드라인 숫자라 그러죠. 네. 숫자는 선방을 한 걸로처럼 나오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생각하기엔 네. 우리 에너지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아, 전기료 이런 야, 거. 이렇게 가면 얘기가 또 경제는 끝도 없어. 이러면 또 이제 한전 이제 올리는 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내야 될 거를. 아. 그런 데서 이제 부담을 해서 적자가 엄청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오를 일이 남았죠 아직. 이거 이제 저기 뭐야 선거 끝났으니까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들은 것 같긴 해요. 어, 그런 정치적 멘트는 역시 민상 씨가 대신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예, 저는 정치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니 원래 이렇잖아요. 롤이 이렇잖아요. 아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저러네. 저분 참. 아니 원래 모든 정권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예, 투표 앞두고 있으면 함부로 모든 걸 조절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원래 끝나고 어? 나면 전혀 모르는 사실이지만 또 그런 거는 같습니다. 아이고 저기 정말. 만약에 이제 전기료가 오르거나 맞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면은 또 물가가 또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아, 네, 그것도 걱정이죠. 그러면 이제 선거 끝나고 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올 것들이 오고 그럴 것 같고 자 그래서 오늘 물가가 뭔지 물가가 대체 네네. 왜 오르는 건지 일단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봐서 물가도 결국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아 물가는 뭐 수요와 경제학에서는 모든 게 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아 그렇지. 파는 그렇죠? 게 적어지면 네. 비싸지는 거고. 맞습니다. 어. 우리가 많이 오고 하면은 더 오르는 거고. 서둘러서 살려고 오르고. 맞습니다. 물가도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네. 우리 뭐 전 세계 마찬가지고 네. 공급 충격을 받았죠. 뭐 에너지 가격 다 올랐잖아요. 막 석유 가격, 천연가스 가격 와 너무 오른다. 막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일단 오른 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뗐고요. 전쟁도 있었고 맞아.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코로나 극복한다고 돈 막 뿌렸잖아요. 우리는 잘 안 뿌렸는데 저 큰 나라들이 막 뿌리다 보니까 아하. 통화량이 또 굉장히 크게 늘었죠. 내 주머니에 돈을 막 꽂아주고 막 급여도 상승도 많이 하고 사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임금도 많이 오르고 아. 뭐 전방위적으로 물가에는 안 좋은 내용들만 주구장창 나오면서 그냥 싹 다 그러니까 뭐 싹 다 오른 거야. 인건비도 올라 뭐 원자재도 올라 싹 다 올랐습니다.
아, 물가가 올랐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 화폐 가치가 훼손됐다. 돈의 가치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가 그냥 녹아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아, 큰일인데. 그러면 지금 물가 오르고 있는 현상은 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네, 다 네. 모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럼요. 한두 가지는 종합적이어서. 안 좋았어요.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실 방심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조금 뭐 역사적인 걸 얘기 드리자면은 우리가 뭐 금융위기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들어봤던 뭐 양적완화 막 돈을 막 찍어낸다. 막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돈을 막 찍어냈을 때 혹시 돈을 찍으면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네. 그게 2008년, 2010년입니다. 근데 막 찍어보니까 의외로 물가가 별로 안 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공급 충격도 별로 없었고 또 사람들의 수요가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방심을 했어. 그래서 이번에 위기 한번 오니까 다시 한번 더 크게 더 많이 찍자. 이번에는 중앙은행만 찍는 게 아니라 정부까지 같이 뛰어들어서 미국 얘기입니다. 돈을 막 써먹거든요. 물가 안 오르겠지. 근데 하필 코로나도 와요. 전쟁도 터졌어요. 게다가 사람들 주머니에 현금을 막 꽂아주니까 오르더라고요. 방심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었지. 이번에는 제대로 올랐습니다. 괜찮겠지 했다가 제대로 올랐기 맞았다. 때문에 원투 스트레이트 맞고 지금 물가를 잡느라고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회복할 기미나 이런 게 이거 도대체 이거 가능 있습니까? 물론 네. 길게 봐서는 물가 상승률은 좀 둔화되겠죠. 영원히 오르면은 뭐 거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뭐 옛날에 뭐 베네수엘라 만프로 이렇게 올리는 짐바브웨 화폐 되고 그냥 짐바브웨 화폐 불대고 그냥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영원히 오르진 않겠지만 문제는 네. 물가라는 게 한 번 오르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렇지. 오른 값이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아. 마이너스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면 그것도 경제 충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야. 그죠? 그거대로 문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말인즉슨 한번 올라간 물가는 어지간해서는 내려오지 않는다. 특히 놀랍게도 이 한국에 한 40년 살아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내려가요.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몇몇 개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우리 물가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 바로 문자 번호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궁금한 거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다양한 분야의 고수들을 모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한수를 배워봅니다. 배움의 민족. 오늘은 경제 인기 너튜버인 슈카 씨 모시고 월간 슈카 그리고 물가는 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또 문자가 와 있는데요. 김완자 출출이가 정말 10만 원 들고 요즘에 마트 가도 살 게 없고요. 냉장고 채워놓아도 아이 셋이 냉장고 문 몇 번 열면은 남는 게 없어요. 이 정도입니다. 아니 아이가 셋이면 야 원래 남는 게 없어요. 냉장고 아주 커도 남는 게 없어요.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 나이 셋이면은 아유 한 명이 뭐. 유민상이면은 한 명이어도 남는 게 없는데. 그렇지 나도 뭐 난 어릴 때 밥송 안고 먹었어요. 아유 근데 아이 셋이면은 저 같으면은 그 냉장고 채워놓는 게 기쁩니다. 어 왜요? 우리 많이 먹어주는 게 얼마나 이뻐요. 아유. 돈은 나가잖아요. 아, 돈은 나가지만. 네, 근데 진짜 요즘 10만 원 들고 가면 살 것도 없겠다. 아, 그럼요. 야, 택도 없겠어. 또 9991 출출이 돈을 많이 찍어내면 나라 망한다고 들었는데 괜찮은 거 맞나요? 물론 정도라는 게 있죠. 이 돈을 찍어낸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국가는 언제나 돈을 찍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뭐, 한국은행에서. 예, 한국은행에서 언제나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돈이 망가진 돈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화폐가 어느 정도 증가하는 건 맞는데 계획에서 어긋나는 증가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뭐 코로나가 오거나 우리나라도 조금 더 찍고 우리나라도 뭐 긴급 예산 편성 막 해서 막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데 물론 너무 많이 찍어내면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것 나중 물가로 다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정한 선을 또 그렇다고 위기가 왔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모든 게 균형 아니겠습니까? 균형 있게 해야겠죠. 근데 주로 아까 말한 우리 돈을 막 찍어냈다 이런 거는 주로 미국 얘기. 아, 그렇지 미국이죠. 예, 미국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미국은 한번 찍기 시작하면은 거의 바다와 같이 찍기 때문에 그다음 미국만 한 게 아니라 일본도 했고 뭐 EU도 했고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일본도 막 찍어요? 일본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미국이야 기축통화국이라고 해서 좀 막 찍을 수 있잖아요. 일본도 엔화 정도면은 아 그래요? 뭐, 그럼요 세계적인 화폐죠. 부러워 죽겠다. 기축통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원화가 그렇게 날려야 입고 와야 되는데. 야, 막 찍는구나. 예. 아이씨, 우리 힘도 없고. 자, 우리도 열심히 화이팅 하자고요. 자, 그래서 일본 물가 얘기를 좀 나온 김에. 아, 일본이요? 그러니까.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요즘에 너무 많이 가시죠? 싸잖아요, 엄청. 야, 이런 날이 옵니다. 와, 일본이 맞아. 싸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야, 얼굴이 엔화 엄청 치솟을 때 막 천 몇
300 그때도 막 가갖고 이거 뭐야 달러랑 뭐 거의 그랬는데 우리 라떼는 얘기 진짜 하자면은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민상 씨 어렸을 때는 일본 여행 언감생심이었어요. 나는 뭐 어릴 때 가보지 못했으니까 너무 비싸다고. 높을 때는 얼마까지 갔다고? 그때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오락실에서 100원 넣고 오락을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100엔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락 한 판에 1,000원이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러네. 막 이 정도로. 야. 그때 너무 비싸 못 갔는데 이제는 반대죠. 너무 싸다는 얘기를 싸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일본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거는 네.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은 네. 원래 전통적으로 저물가로 고생하던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저물가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그럼 뭐 80년대 그때 버블일 때는 버블 끝나고 빵 그 터진 다음에 예, 거의 혼수 상태에 누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느리게 뛰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혈압이야. 이분이 그 이후로 저혈압을 아셨구나. 한번 하고 누운 다음에 저혈압으로 지금 한 20-30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지금 다른 나라들은 날씨 뜨겁고 하니까 막 고혈압으로 올라가는데 이 나라는 원래 저혈압이다 보니까 혈압이 조금 올라봐야 뭐 남들에 비해서 좀 덜 뛰는 거죠. 덜 빠르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상대적이지만 하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에는 괴롭죠. 이 나라는 30년간 물가가 안 오른 나라입니다. 아빠 월급과 내 월급이 똑같은 나라. 30년 전에 먹었던 그 떡볶이와 치킨값이 지금 그대로. 치킨값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떡볶이 10개 15개 500원 1000원 했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도 500원 1000원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연하고. 나라는 물가가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야 물가가 왜 오르는 거야. 떡볶이가 10년째 같은 값이었는데. 그렇죠. 내 월 연봉도 30년째 같은 그렇지. 내 연봉은 더 안 오르지. 더 충격이 큰 거죠 오히려. 자 우리가 이쯤에서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기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자 금리 이거는 중요합니다. 물가와 금리는 거의 뭐 한 시간을 떠들어도 저 혼자 이 시간을 다 해도 아니 그렇게 경제학 수업으로 하지 말고 근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금리가 높으면 예를 들어 은행 금리가 예금 금리가 높아요. 네. 우리가 돈을 다 은행에 갖다 놓고 싶잖아요. 갖다 놓으면 은행 금리가 많이 준다는 지금 8%요. 만약에 예금 금리가 그럼 다 갖다가 100만 원 넣으면 8만 원 준다. 100만 원 8만 원 준다. 1억도 넣고 싶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돈이 다 은행으로 흡수가 됩니다. 네. 시중에 여유자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쫙 흡수가 되면 물가가 내려가겠죠.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싸진다.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은 물가를 잡는 효과가 약간 있고 반대로 은행에 갔더니 은행의 금리가 0%예요. 심지어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마이너스 금리래. 에이? 물론 개인한테는 영향은 없었지만 거의 0%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돈을 필요 없으면 돈을 다 꺼내와요. 그리고 그걸로 뭐라도 해요. 사먹도 배당주라도 사. 집 사든지 땅 사든지. 땅이라도 사고 아니면은 내가 뭐 상가 건물을 사서 주식 사든지. 거기서 뭐라도 받아야 월세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굴려요.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물가가 좀 올라가겠죠. 돈이 막 굴려서 그 돈으로 뭐라도 돌고 있으니까 할 것 같은. 예. 쉽게 얘기하면은 물가와 금리 약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한국 중앙은행이 막 높여서 돈을 흡수하고. 그래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는 지금 물가 높으니까 잡아야 되니까 시중에 돈을 없애려고 금리가 높아진 지금이 그 상황이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물가 지금 비싸잖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좋아요. 간단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또 원론적인 질문 하나 더 갑니다. 유럽 물가, 미국 물가, 또 우리나라 물가 다 다르잖아요. 나라별로 이렇게 물가가 다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야, 이거 물론 이것도 답은 한 10가지 정도 되겠죠. 정확히 따지려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따지자면은 일단 최근에 물가가 오르는 건 공급발 충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발. 석유 전쟁 뭐 나고. 가스, 전쟁, 뭐 먹거리, 뭐 밀가격 오르고, 러시아 가격 오르고 뭐 이런 것들의 공급발 충격이 큰데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거의 사기죠. 전 세계에서 유가 원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나와. 사우디가 아닙니다. 미리스. 맞아. 미국이에요. 우리가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중동 지역에서 많이 나는 거 아니야, 기름은? 아닙니다. 세계 원유 생산량 1위 미국. 다 가진 나라 지금. 여기는 가스도 나와요. 여기 심지어 웬만한 광석들은 다 나옵니다. 야, 스타크래프트 거기서 하면은 가스하고 미네랄하고 다 나와요. 게다가 여기는 먹거리도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 국가이자 비행기로 농사 짓고. 비행기로 농사죠. 거의 뭐 밭이 뭐 대한민국마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나라니까 저는 공급발 충격에서는 대단히 이제 강한 모습을 그렇게 보이죠. 했구나. 자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오히려 오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오, 우리 게 올라가니까 우리 게 올라가니까 수출할 때 우리 반도체 가격 엄청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 대한민국 논하겠죠. 반도체 가격이 10배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는 또 들어가 있구만. 아이고 엔비디아 들어가 있지. 왜 안 오르는지 아이고. 모르겠어요. 참 같이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근데 유럽은 또 반대죠. 유럽은 또 반대예요. 유럽은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가까워요. 미국은 수출하는 국가고 우리랑 비슷하구나. 그렇죠. 유럽은 어디서 수입했냐 주로 러시아에서 수입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싸우네. 싸우다 보고 생각해 보니까 저 집이 우리 집에 에너지를 주는 국가였어요. 아, 막 거기서 막 파이프 끝내 만에 막 이런 것도 있잖아. 예, 거기가 땅 끊기니까 갑자기 겨울이 추워지고 에너지 가격 마구 오르고 하니까. 오, 맞아. 얼마 전에 뭐 빵 대신 뭐였나 뭐 이런 거 아니야. 뭐 대신 빵 이런 거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렇죠. 막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미국이 야 그러면은 우리 거 써라.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유럽은 화가 나는 거죠. 미국은 이때를 노려서 자기들한테 이 비싼 거 다 수출하고 배 두들기면서 아이쿠 존노 이러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뭐 춥고 비싸게 쓰고 동맹국이라면 좀 싸게 줘야지 그걸 그렇게 비싸게 파냐 이렇게 싸게 준 것도 아니에요 또 항의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경제가 더 잘 나가고 유럽은 좀 안 좋고 그래서 요즘에 미국이 그런 얘기합니다. 유럽 보고 너 왜 이렇게 가난하냐? 진짜 그래요. 지금 미국이 되게 나쁜 사람들처럼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아니 묘사가 아니에요. 유럽인들은 반대로 약간 박탈감을 느껴요. 옛날에는 자기들하고 미국하고 삶의 수준이 비슷했는데 요즘 미국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자기들의 삶의 수준 내려간 것 같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에 그렇게 관광 해외여행 많이 가요. 우리하고 일본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 일본 비싸서 안 갔는데 요즘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유럽이 싸거든요. 자기들 성장률 높고 1인당 GDP 많이 올랐는데 유럽은 많이 못 올랐어요. 왜 이렇게 싸졌어? 하면서 놀러 가니까 유럽인들은 약간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죠. 미국 애들이 반바지 입고 오더니 뭐 얼마예요? 그래도 싸네. 달러가 높으니까 그냥 그쵸. 그냥 막 그렇게 그냥. 하니까 그렇습니다. 야 지금 그 정도 상황까지 가고 있다. 아 물론 모든 곳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여기 앞에 뭐 노르웨이, 스위스는 안 그런데요. 그런 나라도 있죠. 노르웨이는 노르웨이, 스위스 같은 곳은 또 안 그래요? 안 그렇죠. 왜요? 이 나라들의 1인당 GDP가 엄청나게 높은 거의 미국과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르웨이, 스위스는 뭘로 돈 벌어요? 저 나라들은 북해에서 원유가 나오죠. 아 여기 또 바닷가에서 기름 나와요? 야 노르웨이야 우리나라 동해 뭐하나. 당군 할아버지 터를 여기다가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거라고 봐야 돼. 이거는 기름 우리 터를 여기다 잡았어. 아니 우리 좋은 터 있었는데 기름 안 나오잖아요. 어딘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이 써보세요. 뭐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또 스위스 같은 거는 세계 금융 돈이 몰리는 곳이니까 스위스 은행에서 돈 세탁한다. 돈 세탁이라뇨 옛날 얘기입니다. 영화에 나오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 그런 거 얘기하면 스위스 분들 화냅니다. 그렇죠. 잘 사는 나라들은 또 다르죠. 아 그렇구나. 나라마다 다릅니다. 거기는 또 같은 유럽이야. 유럽이라 그러면 한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거기는 뭐 30개 가까운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유럽 국가별로 맞지. 굉장히 다르죠. 또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떼 물가를 생각해 보면 짜장면 한 그릇에 진짜 뭐 몇 백 원 하던 시절, 뭐 500원 하고 뭐 이랬던 시절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는 넘어간 거고. 어쨌든 물가가 좀 이렇게 쭉 다시 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 확률은 그럼 없는 거예요? 있지만.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쭉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우리는 그걸 위기라고 부릅니다. 위기라고. 그것도 여러분 아닌가? 물가가 떨어지면 다 행복하고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물가가 다 떨어지면은 아파트 가격 물가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지만 모든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과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아파트 가격 막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뭐 토지 가격 떨어져요.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아니 물가가 떨어진 건데 돈 없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물가가 내려가겠죠. 그렇구나. 물론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안 좋게 내려가는 거고 내 급여가 내려가면서 물가가 내려간다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고 물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어요. 있죠. 그 좋잖아. 있죠. 예.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됐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아 그러면 기름 좀 안 나와. 강원도에서 금광이 나왔네. 엔비디아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흡수돼.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기업이 됐어요. 그래, 막 이렇게 할까? 우리나라만의 좋은 공급 뭐가 되면서 갑자기 뭐 동네 강아지도 입에 초전도체 원유를 물고 다녀요. 뭐 그렇죠? 초전도체 만들어. 집에 가면은 뭐 그냥 뭐 기름 같은 거 야 싸니까 그냥 넣어. 뭐 이렇게 되면은 공급이 넘치면서 물가 내려갈 수 있지만 우리나라 안타깝게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물가가 내려간다는 거는 보통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과 대단히 좀 비슷해요. 너무 올라도 안 좋은 거고 너무 내려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내려가면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써요.
아, 그리고 경제학도 입장에서 네. 물가가 확 오르는 거랑 네. 확 내리는 거랑 어느 게 더 위험한 겁니까? 물가 확 내리는 게 더 안 좋죠. 아... IM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IMF가 물가 내려가요. 아하... 왜냐? 너도 나도 잡을 잃었거든. 아, 직장 없고 돈 없고. 직장 없고 돈 없고 기업들 아... 다 망하고 있고. 물가 막 다 떨어져도 안 사고. 뭐 아파트 가격 지금 막 날라다니고 있고. 아, 지금 되는구나. 뭐 안 팔려요. 아, 물가가 높으면 안 팔려요. 5천 원 하던 게 4천 원 깎아도 안 팔려요. 그러면 아... 가격이 막 내려갑니다. 하지만 나는구나. 그건 이제 위기라고 보죠. 그 진짜 위험한 거고요. 예, 아. IMF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 다시 한번 겪으면 안 되는 일이고. 예, 그러면 예. 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될 때가 안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통 2% 얘기합니다. 2%. 목표 물가가 네, 2%. 해마다 한 2%씩. 그러니까 2%씩. 2% 내외로 따박따박 그 정도씩만 올라가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미지근한 불이다. 안 올라오는 것도 0도 안 좋은 0% 저물가입니다. 0% 오래되면은 예전에 우리 일본 보고 와, 막 저성장 저물가 막 3조다 이랬잖아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네, 얘기할 때 0% 물가 때거든요. 마이너스 0에서 막 마이너스도 갔다가 플러스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성장을 못 하면은 성장 못 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대로 쭉 사는 게 좋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는 말과 대단히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게 좋은 건 아니죠. 한 1-2% 한 2% 정도 타겟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 누가 봐도 그 저기 똑같이 생각할 정도로 2%가 적당한 미지근한 거냐? 물이 좋죠. 네, 미지근한 따끈따끈한 정도의 물이. 그러면은 현재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대략 7천 원 정도라고 하면은 10년 후에는 짜장면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그게 정상적인 거냐? 한 2% 보면은 그냥 네. 단순 계산하면 20%잖아요. 그러네. 물론 복리 계산해야겠지만 그럼 네. 7,000원이면은 한 8,400원, 8,500원 정도가 10년 후에 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가 있다. 아.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 있는 거예요. 아, 그 정도 생각하고 나도 오를 거라고 그쵸? 보고 어딘가에 돈을 넣는 뭐 어딘가에 돈을 투자해도 자연스럽게 그 정도는 가지 않겠냐? 뭐 그러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죠. 아, 투자하면 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위험한 거네. 아.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길게 봐서 올린다. 10년 전, 20년 전 뭐 아파트 사는 그치. 분들 다 똑같잖아요. 대한민국 우상향 이렇게 하듯이. 예, 뭐 길게 봐서는 우상향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거 뭐예요? 나 이거 지금 대본에만 있는 게 뭐예요?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예, 우리 작가님 이런 거 좀 꽂히셨나 봐요. 야, 근데 이름은 알 것 같아. 명목 소득은 진짜 말 그대로 이름으로만 소득이 있는 거고 실질 소득은 내가 실제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아, 세금을 떼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세후 세전이 아니고요. 아,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1년 전에 아 10년 전에 300만 원 받던 사람과 네. 지금 300만 원 급여로 받던 사람의 네. 그 소득이 똑같냐? 다르겠죠. 왜냐면 10년 전에 돈 300의 가치와 지금 돈 300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예. 이게 그게 약간 비슷한데 명목 소득은 그냥 말 그대로 써 있는 액면가 300만 원, 300만 원 그건 똑같다. 근데 실질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따져 보면 지금 300만 원 벌어가지고 물가 상승률 이러면 10% 올랐어요. 근데 내 급여는 300만 원에서 5%밖에 안 올랐어. 그러면 난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내려간 거죠. 그렇지. 명목은 올라도 그렇지. 뭐 그거랑 관계. 옛날에 그냥 뭐 압구정 땅 옛날에 뭐 1억이면 이만큼 산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거 그런 느낌. 거잖아요. 그때 살 걸. 그거는 여보세요. 제가 강남에 태어났었는데. 나는 강남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부러운 줄 알아야지. 아, 논밭이었는데. 아이고, 엔비디아도 안산산에 무슨 얘기를. 자, 우리 강흥천 출출이가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상승하는 연동제 형태의 임금 체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을까요? 저렇게 운영하는 나라는 잘 없는데 다만 그건 있습니다. 네. 우리 공무원분들 임금은 사실 어느 정도는 연동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네. 물가 상승률과 좀 연관이 있죠. 그럼 떨어지면 뭐 떨어지는 건 다만 떨어지는 건 방어합니다. 요즘에 공무원분들 이 지원율이 많이 내려가고 선호도가 떨어진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급 많이 적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공무원들 임금이 많이 못 따라갑니다. 사기업들은 빨리 따라가요. 근데 반대로 위기가 오면은 사기업들 임금은 억 떨어지는데 공무원분들 임금은 이제 방어가 되죠. 아, 오히려 그럼 저지선은 좀 괜찮지만 그쵸? 오르는 선이 낮구나. 오르는 선이 낮아요. 어느 정도 연동이 돼서 조금은 가긴 하는데 상한 선이 좀 낮죠. 아, 그래서 케이스가 딱 지금 상황이 인기 없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군요. 그쵸. 올라가는 걸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죠. 그 옆에서 보면 야, 남들은 다 오르는 것 같은데 난 조금 오르는 것 같고. 하지만 한 5년 6년 참다 보면 남들이 안 올라갈 때 우리도 따박따박 올라가서 격차가 또 이렇게 좀 약간 좁혀지고 합니다. 그게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제 철밥통에 꾸준히 월급 오르고 뭐 이런 게 그 시절이구나. 그렇죠. 위기 한번 오면은 갑자기 공무원분들이 괜찮은 직업이 되지. 자네 좀 괜찮아?
위험하진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머릿속엔 그때 시절만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럴 날이 오면 안 되겠지만. 이게 없다는 거니까. 야, 이게 장단이 다 있는 거구나. 다 장단점이 있죠. 공무원들 힘내십시오.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야, 요즘은 또 중요합니다. 요즘 과일 가격이 장난 아니잖아요. 사과, 배 등 뭐는 수집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네. 수입을 하면은 이게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이 좀 있고 그렇습니까? 왜 안 하는지 약간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니 네. 그렇게 비싸면 수입 좀 하지 없다며 이런 네.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 네. 내수 시장은 네. 그 우리잖아요. 우린 지켜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유 경쟁으로 잘 풀지를 못해요. 이게 참 물가 우리나라 물가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예를 들면 사과 농사, 배 농사 짓는 분들도 우리잖아요. 네.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우리입니다. 아, 그럼요. 그 우리는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 그분들의 수입을 좀 지켜드려야 되는 지금 부분이 너무 있는데 조금만 어떻게 안 되고 물론 조금 수입을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럴 때도 수입을 합니다. 네. 뭐 계절 관세라고 해서 이제 관세를 풀어주는 때도 있고 또 이렇게 물가가 폭등을 하면은 또 수입을 했을 때 특별히 관세를 낮춰주면서 수입량을 늘리는 이런 정책들을 피기는 해요. 네. 다만 하지만 우리는 상시적으로 조금 막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의 가격들이 좀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생필품 가격이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듣는 게 좀 많이 막죠. 이런 저런 걸로 많이 막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뭐 비관세 장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이래서 막고 저래서 막고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내수를 보호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있어서. 막아서 우리 소를 보호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막다 보니까 반대로 싼 물건들이 못 들어오고 그 비용을 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결국 다 양날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중국산 전기차에다 관세 100%를 때렸어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복잡하죠 또. 복잡하지만 예. 뭐 어쨌건 자국 전기차 사업 보호해야 된다면서 100%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언론에서 나온 말이 이겁니다. 저거는 중국에 때린 게 아니다. 사실상 누구에게 때렸다? 미국 중산층의 관세를 때린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은 저 싸고 저렴한 차 못 들어오니까 싸고 저렴한 차를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이거 국내 산업, 미국 자동차 산업 예를 들면 테슬라도 뭐든 보호한다고 때리면은 우리는 더 비싼 차 사는 게 아니냐. 경쟁을 해야 테슬라 가격도 내려가는데 안 들어오면 그렇지. 테슬라 가격을 내리겠냐. 그것도 그러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역시 자유시장 경제다운 정말 큰 시장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는 거기에 좀 작으니까 좀 지켜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지금 현기차도 못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거네. 그렇죠.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비용을 결국 우리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이야, 이게 그때 모든 게 다 정치 경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죠. 그것도 없습니다. 중도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예. 균형을 잡아야지요. 아이고 되게 사려 하여튼간. 사려다니요. 광고는 꺼겠습니다. 광고 뿅. 자 우리 출출이들의 또 질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시간 아껴서 슈카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자 강지영 출출이가 슈카님 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급여 인상률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으니까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자산 상승률은 빨간불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현금이 녹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하.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쿠야. 최근 4, 5년 내에 정말 큰 손실을 봤죠. 물론 그렇다고 자산이 올랐냐? 그럼 물가만 오르고 또 자산의 가격은 많이 오른 것 같지 않다. 이때가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물가는 올랐는데 자산에 내가 투자 자산 가격 마이너스가 난다.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아하. 다만 요즘에 금리가 높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분들은 고금리 시대잖아요. 에. 금리 높은 거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 상품. 특히 그 수시입 출금 같이 금리 굉장히 낮은데 네. 눈먼 돈들 요즘에 잘 찾으셔야 될 때입니다.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나 통장 나도 보니까 딴 통장에 돈 넣는 거 있더라고. 수시입 출금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에 네. 극도로 작은 금리를 주죠.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을 때 그런 분들 잘 찾으셔야 되고요. 현금 자산이 높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그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을 투자 대상을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럴 때일수록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슈카 씨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야 이게 슈카 씨랑 잘 알면 막 전문가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도움 받으실 거 이런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몇 년 동안 같이 하고 있고 우리 같이 방송 프로그램 사실 있잖아요. 우리 끝나고 나면 우리 뒤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고 많이 하잖아요. 한 개나 말을 줘. 없어. 아니 말을 바로 해야지.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유민상 씨는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자기 나는 안 해도 그게 거야. 세임 아닙니까? 이제 몇 번 얘기하다가 지쳐서 안 해요. 지쳐서. 저 친구는 들은 다음에 와 좋은 생각이에요 이러고 절대 하지를 않아요. 결국 세임이었어요. 하지를 않아. 아이 정말. 실행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알찬 시간. 급갑자기 알찬 시간으로 갑자기 끝났습니다. 알찬 자, 정리 차원에서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은. 물가가 올라갈 때 우리는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모든 건 사이클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산의 가격도 같이 올라갈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서서히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전쟁만 안 난다면은 이제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쭉 내려오면은 다시 2%대로 가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제발 먹거리 가격만 조금 내려갔으면 마지막 희망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인기 너티버 슈카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3분에서 뵙겠습니다. 슈카 씨 고생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